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둘러싼 악함과 약함이 태워지고 절망과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므로 우리의 영과 육, 가정에 새살이 돋아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새날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각 시대마다 상황, 주요 인물과 장소는 다르지만 범죄, 경고와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네 단계가 반복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로 예레미야서를 접근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해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고 국가의 틀을 갖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우상과 주변 이방 국가에도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짓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예언자들을 배척하다가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범죄, 경고와 심판이라는 두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함과 안전을 누리다가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왕권이 흔들리며 사람과 자원이 약탈되었고 심지어 성전기구와 성전까지도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당연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는 철저한
회개의 단계로 넘어가야 했고 그 회개의 단계가 끝이 나야 남유다가 그토록 소망하는 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새 살이 돋고 새 날을 맞이하는 구원의 날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과로만 생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이 생겨날 때도 있지만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징계,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시절과는 180도 다른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 잿더미만 남은 텅 빈 도시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부정하며 행했던 언행, 우상과 이방의 힘을 믿었던 과거를 뉘우치고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와 순종, 기도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이익을 쫓아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오늘 주신 말씀을 두 명의 등장인물과 한 곳의 지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누구나 피하고 싶은 징계와 고난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이나 회피의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힘겹게 하는 이 상황도 이 고난마저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순종과 회개로 징계를 지나 회복을 소망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에 먼저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아멘. 1절은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일곱째 달이라는 기록을 통해 본문이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석 달이 지난 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 시기 속에서 발생했으며 발생된 장소는 1절, 3절에 반복되는 미스바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멸망의 충격과 혼돈이 가득한 시기에 왜 미스바라는 곳을 주목했을까요? 물론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라가 그곳에 있기도 했지만 미스바라는 곳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리적 의미로 살펴보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으로 망대라는 뜻처럼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스바라는 곳이 가진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미스바는 과거 사사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우상을 제거하고 종일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회개해 기도한 곳이었습니다. 즉 당시 미스바는 단순히 총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멸망당한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 불순종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이라는 참혹한 심판의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회개의 기도가 있던 곳에서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금식도 회개의 기도도 아닌 1절 후반부 표현 함께 떡을 먹다와 같은 자신들의 생각, 판단, 이익에 맞는 시간을 보내고 행동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의 원인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시작되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의 창조주, 통치자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기도를 오늘도 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합당한 신앙, 회개의 모습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며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왕족 출신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시드기야 왕이 신임하던 장관 중 한 명인 이스마엘은 바벨론을 적대시하던 인물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부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다라의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 정치적 견해를 중심에 둔 그는 그다라를 암살했고 또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전으로 향하던 80명 중 70명도 살해합니다.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동족마저도 살해한 이스마엘의 행위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남유다를 징계, 심판하심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악하고 불순종한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악한 행위였다라는 증거는 10절 말씀처럼 이스마엘이 이 미스바에서 사로잡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암몬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가 멸망당한 직후에 이스마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암몬왕 바알리스의 사주와 친바벨론적 성향을 가진 그다라를 죽이고 남유다의 독립 또는 남유다 내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생각만이 가득했고 그 악한 생각은 결국 암살이라는 비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을 한계가 분명한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순종의 무릎, 회개의 기도의 무릎으로 해결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악함과 약함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사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사람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은 그다라 총독이 이스마엘에게 암살되기 전에 총독에게 이스마엘의 반역, 암살의 음모를 전하며 그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하난이 부재 중일 때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암살했고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고 미스바에 남은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 암몬으로 끌고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요하난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추격 끝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되찾아 16절 말씀처럼 다시 미스바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하난의 올바른 행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이 세운 총독과 바벨론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그는 미스바, 예루살렘, 남유다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결정합니다. 바벨론 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의 행동은 절대로 선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남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강대국이던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다가 오히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상황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의 해결이 주님께 있는데 더욱이 주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겪고 있는 심판, 징계의 과정에서는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하는데 요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다시 죄악의 길로 애굽으로 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통과 멀어질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3편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할 때, 멸시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회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소망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유혹과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지 않는 교만함.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합리화하고 죄를 부정하려는 돌처럼 굳어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4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만함,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에는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말씀이 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만 결정하고 행동한 이스마엘과 요한안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이 오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회개와 결단을 통해 회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을 힘겹게 하는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